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삶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룻기에 있는 본문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지혜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는 현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보다 내 지혜가 더 낫다 혹은 세상 지혜를 의지해야 된다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적지 않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신앙적 성숙도가 바로 여기서 결정되지요. 미숙할수록 하나님의 지혜는 오히려 작아 보이고 세상 지혜는 커 보이고 내 지혜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꾸로 그 사람이 더 성숙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지혜의 한계가 금방 느껴지고 또 자기 지혜의 무력함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지혜를 의지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지혜가 언제 우리에게 다가오냐면 인생의 큰 고난을 당한 사람, 굴곡진 삶의 현장 속에서 지금까지 내 지혜를 의지하고 살았던 것, 세상이 바라는 바를 따라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환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겸손해지고 자기 부인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발견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나오는 성경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나오미 가정의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의 나오미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진짜 보물을 찾은 사람입니다. 인생의 바닥을 경험한 이후에 최고의 즐거움으로 삶이 반등했고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한 것 같았는데 이후에는 다 얻게 되었습니다. 인생 최고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발견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잠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를 위해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나오미가 그 가정이 행복을 찾아 떠났습니다. 고난을 피해서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하나님께서 그 조상 대대로 물려주신 땅을 떠나서 모압 땅에 이민 갔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지혜였습니다. 빨리 이 땅, 농사도 안 되고 기근이 닥치는 이 땅을 떠나서 더 잘 살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낫다. 당신은 지혜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고향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아예 정착해 살 것처럼 그곳에서 뿌리 내리로 작정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들과 그 아들의 며느리들을 그 땅의 여인으로 얻었거든요. 하지만 그 이후에 무엇을 하게 됩니까? 어떤 경험을 합니까? 자, 룻기 1장 5절을 보면 그녀가 겪은 경험이 나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론과 기리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이 뒤에 남았더라. 객지에서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것까지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다 치지만 두 아들이 다 죽습니다. 말론, 기리온 이름이 그런데 두 사람이 다 죽습니다. 그 뒤에 나오미 홀로 남습니다. 아니, 두 며느리가, 아마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며느리가 남았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남자의 존재는 노동력이자 군사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일상생활을 편히 영위해 나가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가정의 남자의 존재였고 그가 경제력의 기초였고 힘의 근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거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객지에서 이방 땅에서 다 잃었습니다. 일가친척 없습니다. 위로자도 없습니다. 오히려 함께 부양하며 고통을 짊어질 며느리들만 남았습니다. 그 현실 속에서 그녀는 다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귀향을 작정합니다. 이것도 쉽지 않은 결심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마디로 참 창피합니다. 잘 살겠다고 재산 다 팔고 고향 땅 떠나더니 어떻게 돌아옵니까? 파산한 것 같은 상태로 돌아옵니다. 참 창피했을 거예요. 금이 환향은 못할 망정, 쪽박을 차고 왔습니다.
넷이서 당당하게 갔는데 둘이 더 왔는데 한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고향 사람들 그렇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참 보면 돌아가기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녀는 돌아와서 자기의 처지가 어땠는지를 분명히 시인하고 인정합니다. 1장 21절에 그녀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그녀가 돌아오니까 고향 사람들이 다 그녀가 나옴이 아니냐, 어떻게 돌아왔느냐 계속 얘기해요. 나옴이는 아주 기쁨이라는 이름이 있는 좋은 이름이에요. 근데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는 죄인과 마찬가지다. 그녀의 인정한 것은 뭐냐면 자신의 허물과 죄를 인정한 거예요. 풍족하게 나갔더니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팔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아무것도 없이 돌아왔습니다. 나를 징벌하셨고 그녀가 하나님의 땅, 하나님께서 주신 땅 기업을 버리고 아예 이방 땅에 정착할 마음으로 갔던 것을 하나님 벌하셨다.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시인한 겁니다.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그 가운데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느냐? 나는 기쁨이 아니다.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나는 쓴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녀가 지금 돌아올 때에 자신의 처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그 죄를 인정하고 이제 돌아온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창피하거나 체면에 깎기보다는 낮아진 채로 자신의 죄를 시인하는 채로 자신의 허물을 짊어진 채로 그 자리에 그대로 돌아온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사람들은 자신의 현실을 인정하지 못해서 더 불행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이랬는데 그것이 덫이 되어서 전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내가 그래도 학교는 어떤 학교를 나왔는데 내가 이런 자리에 있던 사람인데 그것이 그의 체면이 그를 주저앉혀가지고요 앞으로의 일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녀는 솔직히 자기의 처지를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고향에서 그녀의 처지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다 인정하고 돌아오면은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잃어버린 채니까 그녀의 처지는 극빈자와 같습니다. 어찌 할 바를 모르고 있으니까 그녀의 며느리가 그녀에게 건의를 하죠. 룻기 2장 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여기서 그녀의 며느리 룻이 겸손히 다가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밭에 이삭을 주러 가겠습니다. 자,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극빈한 사람이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어요. 가장 가난한 자의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 나오미는 내가 그래도 그 일까지 해야 돼?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형편과 풍습을 아는 룻이 얘기합니다. 우리 처지에 누군가의 밭에서 은혜를 입어서 떨어진 이삭이라도 줍는 것, 가장 극빈자, 고아, 과부, 개기하는 일인데 그런 사람이 하는 일이라도 내가 하겠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실이 인정되니까 그 속에서 살아갈 길을 찾는 거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처지니까 그것도 인정한 겁니다. 지금 나오미의 처지를 보면 나와 비슷하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과거 잘 나갔을 때에 비해서 힘도 없고 무기력하고 쓸모 없어진 느낌이 듭니다. 나이 들 때도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갑자기 눈이 잘 안 보이기 시작하면서 얼마 후에 무엇을 의지해야 걸을 수 있습니다. 병들어 힘들 때는 어떻습니까? 다 정상처럼 보이지만 안에 있는 허리가, 무릎이, 관절이 약해져 있습니다. 직장에서 은퇴하거나 중도에 나왔을 때도 그렇죠. 정기적으로 갈 곳이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느낌입니다. 이것은 누구 특정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경험할 일이잖아요. 사람도 내 주위를 떠날 수 있습니다. 재산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지위도 내려놔야 됩니다. 건강도 약해집니다. 자녀나 부모가 먼저 자신을 떠날 일이 언젠가 생길 수 있어요. 실패했다, 고난이다, 고통이다,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깊이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이럴 때가 고통 속에 있을 때, 내려놨을 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을 때, 그때가 역설적으로는 내 영적으로 더 좋아질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을 때는 낮아지지 않았잖아요. 스스로 높아 있었잖아요. 낮은 대로 가지지가 않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상태는요, 저절로 낮아집니다. 마음도 가난해지고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문득 깨닫게 되고요. 이렇게 낮아지면은요, 낮은 곳에 무엇이 오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물의 속성이 있어요. 물의 속성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겁니다. 가장 낮은 곳에는요, 물이 고입니다. 혹은 스며듭니다. 습기가 있고 물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태어나고 거기서 생명이 자라갈 힘을 얻습니다. 오히려 골짜기 속에 생명이 약동하는 것을 봐요. 나는 산꼭대기를 추구하면서 거기까지 갔을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굴러서 내 동댕이 터진 것 같아도 그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속에 물이 있고 생명이 있고 기회가 있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시나 낮아지고 힘들어졌습니까? 실패처럼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다 인정하고 나면 하나님을 찾을 기회가 주어지고 내 영적으로 자랄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허락되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허락됨을 믿습니다.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의뢰하여 다시 일어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요, 결국은 하나님이 은혜를 발견케 하십니다. 이미 주신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나오미에게 아무것도 없이 돌아왔어요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가 돌아올 때에 유일하게 얻은 것이 하나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루시란 며느리죠. 남편과 자식을 다 잃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런 자신을 의지하고 어머니의 하나님에게로 나는 갈래요 하고 따라온 여인이 있어요. 하나님께 주신 그루터기와 같은 며느리 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따라온 신실한 영적 통역자예요. 이 룻을 보면 그 시어머니에게는 남편보다도 낫고 아들보다도 훨씬 나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녀 하는 걸 보면은요, 어떤 자식보다도 남편보다도 딸보다도 더 살갑게 그 어머니를 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룻기 2장 17절 18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그녀가 아까 이삭을 주러 가겠나이다 하고 나갔잖아요. 하루 종일 걱정이 됐겠지요. 그런데 그동안 열심을 내서 주운 것을 가지고 나서 떨어서 갖고 오니까 적지 않은 양이 되었어요. 그뿐 아니라 어머니에게 보여드린 다음에 그곳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거기서 대접을 받았잖아요.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남겨서 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맛있는 것 먹을 때마다 그 어머니가 생각나고 자기가 다 먹지 않고 남겨왔습니다. 참 살갑고 좋은 며느리죠. 친구 같은 며느리입니다. 여러분, 좋은 며느리를 얻기 위해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룻과 같은 며느리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 만나고 인정하고 함께하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남자들에게는 룻과 같은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들들이 이게 눈이 참 이상해갖고 이상한 사람 같아 이러지 말고 그런 사람 데리고 와야 돼요. 나오미는 룻의 바깥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는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사회생활도 제대로 못하지만 며느리가 결심을 나서 생기 있게 나가서 경험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그런데 룻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며느리가 정말 복덩이야 이 생각도 했겠죠. 그와 함께 자기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이미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발견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룻기 2장 20절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부를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자기가 밭에 갔는데 밭주인 이름이 보아스였어요. 보아스가 자기를 불러서 친절히 말하고, 이 밭에서 있어라, 물도 마셔라, 점심 먹을 때는요 먹을 것도 주고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듣다가 누구라고 하면서 아 보아스구나 라면서 그를 깨닫습니다. 그녀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뭘 깨닫습니까? 맞아, 보아스라는 사람의 존재를 문득 발견한 겁니다. 그는 예전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지금 그 집안에 죽은 자가 있는데 죽은 자를 위해서도 은혜를 베풀 만한 사람이다. 또 그 사람 우리와 가까우니, 그의 남편 집안과 가까운 친족이었어요.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그때 그가 문득 무엇을 떠올렸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땅에 거주하며 살 때에 그들 가운데 있는 최후의 보루인 은혜의 법을 기억했습니다. 그 은혜의 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업 무르기였습니다. 나오미 가족이 이민 갈 때 대를 이어서 그 가정에 내려오는 밭을 팔고 갔죠. 땅을 팔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산다고 했지만 남편 죽고 아들들 죽고 하면서 아마 이리저리 다 팔고 쓴 것 같아요. 무일푼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땅은 남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음이 희년이 되면 그 집에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값은 단순합니다. 희년이 오래 남았으면 비싸게 팝니다. 그러니까 작년이 희년이고 그 다음에 땅을 팔았다? 그럼 48년, 48년치에, 왜냐하면 안식년 희년 빼고 하니까 48년치의 땅값이에요. 근데 내후년이 희년이다? 그럼 2년치 값밖에 안 쳐져요. 거기서 얼른 소출해. 그러니까 그것을 팔고 갔으니까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언제 돌아올지 상당히 먼 것 같아요. 풍족한 가격을 받은 거 보니까 희년이 지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땅을 판 것이 분명해요. 땅이 언제 돌아올지를 알 수 없고, 하지만 하나님 법 무엇입니까? 가까운 친족이 자원해서 땅을 사서 주게 돼 있어요. 물론 자원했을 때지만요. 또 하나, 그 가정에 아들이 없으면 그 땅을 물려받을 사람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경우에 또 은혜의 법이 있었습니다. 가까운 친족이 그 집안에 씨를 주어서 그 가정의 대가 끊이지 않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아스라는 사람을 봤을 때에 보아스라면 우리 가족에게 은혜를 베풀 만한 그런 사람이다. 그 사람은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다. 나중에 나오지만은요, 그보다 조금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 한 사람 더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중에 하나다. 땅을 되사주고 아들을 낳도록 도와주어서 우리 가정의 대가 끊이지 않도록 도와줄 사람이다. 그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가 그 사람이 있었지. 근데 그 사람이 룻에게 호의를 보여주어서 은혜를 베푸는 것을 보고서 그 가능성이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빈손으로 온 것처럼 보이는 나오미에게 이미 주신 선물이 있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은혜의 베풀기를 즐겨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은혜는 주신다라기보다는 이미 주셨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이미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찾고 주기만 바라는, 주세요 하고 바라기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나오미 가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다 뺏어가신 것 같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이미 주신 룻이 있었고, 하나님의 땅이 오니까요 하나님의 법이 있었고, 그 법에 의하면 호의를 베풀 만한 사람도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발견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오해했겠죠. 가정 돌아올 그 고향으로 돌아올 때 자기 혼자 돌아오면 어떻게든 살겠는데 며느리가 굳이 따라오겠대요. 이거 혹부처 가는 거 아닌가? 더 부끄러운 사람 되는 거 아닌가? 알고 보니까 최고의 복덩이였어요. 이삭을 주울 때에 이거는 우리가 가난해져서 극빈자가 되었다는 신호인데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이삭을 줍는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 가정에 주셨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부유하지만 마음 착하고 늘 베풀기를 즐겨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요, 찾는 자에게 발견되는 특성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이미 베풀어 두신 복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다른 데서만 찾고 있었던 것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보물찾기와 같기도 합니다. 어디나 숨어 있는데 없다고 생각해서 없어요 라고 조그마다 많은 것이 아니라 찾고 열어보고 뒤져보고, 하나님 분명히 나를 사랑하신다면, 날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내가 그걸 발견하지 못해서 이렇게 헤매고 있는 것 아닌가, 다시 찾아보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베푸신 은혜를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미는 발견했어요. 룻이 나에게 은혜다. 하나님께서 보아스라는 은혜를 숨겨두셨는데 이제 눈이 띄었다. 이것이 연결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약속을 붙들어야지.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에 맡기기로 합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무엇을 통해 깨닫습니까? 룻기 2장 21절에 23절에 보면 그 며느리가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리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아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자, 보아스가 룻에게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는 것도 깨달았어요. 그녀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도 알았어요. 그럼 조언합니다. 다른 밭에 가지 마라. 다른 데가 좋아 보이는 데 가지 말고 거기 있어라. 그 밭에서만 있어라. 순종합니다. 나이 든 분들의 이 지혜는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역사가 일어나죠. 오늘은 끝나고 떡을 드릴 겁니다. 추수하는 기간 내내 보아스의 밭에 있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보아스가 룻을 보고 그의 성실함, 부지런함, 그뿐입니까? 자기 종족과는 다르잖아요. 이국적인 매력도 느끼지 않겠습니까? 호감을 사게 하는 거예요. 나오미는 그것이 하나님 보내시는 은혜의 신호로 여긴 듯해요. 그 며느리를 딸처럼 조신하게 몸조심시키고 룻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더 나아가 나오미는 그의 가문을 다시 일으킬 만한 계획을 세웁니다. 디데이는 추수 끝 무렵으로 잡습니다. 타작마당에 세워질 때, 이 타작마당에 세워지면요, 그동안에 이삭을 줍던 여인들은 더 이상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지금 타작할 때니까요, 그때 죽는다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수확의 기쁨으로 잔치하고 즐거울 때입니다. 더 이상 여인이 접근하지 않는 남성들의 이제 무대가 됩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상당히 치밀한 계획을 세워요. 약간 19금 비슷하긴 한데 룻기 3장 3, 4절 보겠습니다. 룻기 3장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부를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아, 여기서 보니까요, 외모에 대단히 신경을 쓰게 합니다.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그러면 지금까지 생각해 볼 때 보아스가 룻을 봐왔지 않겠습니까? 그럼 지금까지 봤던 룻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삭 주우러 왔다, 이건 노동이에요. 그러니까 작업복을 입고 왔을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빨간 꽃무늬 땡땡이 몸빼 옷을 입고 머리에다가 보재기를 두르고 뭐 빌지모자 비슷한 거 있었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웃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젊고 아름다운 연이에도 외모가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룻의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로 작정합니다. 목욕하고 기름을 부으고 의복을 갖춰 입으면 아마 매력적인 여인이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외모에 신경 씁니다. 매력 지수를 높이죠. 그런 통계가 있어요. 외모를 잘 가꾼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연봉이 15%가 더 향상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옷도 잘 입고 다닐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주일날 대충 입고 오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저한테 맨날 핀잔합니다. 머리 좀 빗고 다녀요. 맨날 그럽니다. 제가 좀 적당히 다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외모도 그런데 룻에 대해서는요 더 신경을 써줬어요. 그리고 그곳에 타작마당에 가게 하면 여자가 없는 곳이에요. 여인이 없는 곳에 여인이 가까이 가면 그냥 훨씬 돋보입니다. 기분 좋고 마음이 즐거울 때 다 추수를 마치고 나서 잠자리에 들 때 그런데 잘 봐두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자는 곳을 잘 봐뒀다가 거기 가서 그의 발치부를 들고 누우라. 이거 보면 우리가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불륜을 방조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요 그녀는 보아스의 인격을 확실히 믿고 있어요. 그럼 보아스가 뭐 어떻게 할 것이다 그게 아니라 자 성경을 잘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이 말은 뭡니까? 갑자기 들어온 여인의 마음이 이상해져갖고 뭐 거시기 하리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할 일을 알게 하리라. 그래서 뭐냐면은 나오미가 룻을 통해서 보아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기업물을 짭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건 뭡니까? 당신이 우리 가족의 기업물을 짜 중에 하나잖아요. 이 며느리 룻을 통해서 당신이 그 일을 해주길 원합니다. 그런 사인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좀 무대뽀의 방법을 취했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요 그보다 훨씬 더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가까운 친척이 한 사람 더 있어요. 그 다음이 보아스고 그 다음에는 없어요. 딱 두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 그 역할을 당신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서서 이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기업물을 자가 되어서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줬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룻을 통해서 강력한 메시지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계획의 성패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룻기 3장 5절에 보면은요 같이 읽어봅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아니라 여기에 달려 있어요. 그것을 듣고 나서 룻이 며느리가 너무 정조가 올바른 사람이라서 아이 망측해라 나에게 어떻게 그런 일을 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치요? 하필이면 기업물을 짜라고 왜 이렇게 나이 든 사람한테 보내려고 하세요? 그래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룻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그 계획에 순종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 하나 필요해요. 보아스가 그 계획에 찬성을 해줘야죠. 또 필요해요. 그보다 더 가까운 기업물을 자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는 무엇을 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전폭적으로 맡기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응답이 그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보아스라고 확신하는데 그가 일을 해주려고 확신하는데 룻을 보내서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이 일을 좀 해주세요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보살펴 주시고 큰 비극이 일어났는데 회개하고 돌아왔사오니 우리 가정을 다시 살려주옵소서. 근데 그 방법이 어떻습니까? 그냥 하늘에서 은혜와 응답이 뚝 떨어지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진인사 대천명의 자세죠. 이 말은 그게 성경적 용어예요. 내가 할 일을 다한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이루어지길 기다리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요청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있습니까?
그 은혜가 이루어지도록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그냥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질 것처럼 아래에서 입 벌리고 기다리는 자세는 믿음의 자세가 아니에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도록 발견하고 구하고 최선 다하는 겁니다. 벌써 코로나가 2년 넘게 3년 차로 다가가고 있어요. 그 기간 동안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 얘기만 하지 말고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 범국민적 전 세계적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떤 기회의 문을 열고 계시는가, 나는 발견하지도 못하고 그저 시간만 보내지 않았는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실까, 그것을 잘 발견한 사람이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어렵다, 힘들다, 기회가 없어졌다, 나이 들었다, 힘이 없다 그런 얘기하기보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숨어있지만 내가 결심으로 찾아 발견할 수 있는 그 은혜, 이미 하나님 말씀 속에 있지만 믿지 못해서 요구하지 못했던 바로 그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